가기 위해 나와 있는데요. 1학년인 저희는 천안에 있는 대가점을 가기로 했고, 2학년인 저희는 경기도를 가러 갑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학교에서 열심히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이것저것 볼거리 비울거리가 많은 것으로 산업체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고 하니 즐겁지 않을 수 없겠는걸요? 학생들의 들뜬 마음처럼 날씨도 화창하길 바랐던 그때와는 다르게 하늘이 조금 우중충했지만 다행히 학생들의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이쪽에 침실이 있고 중간에 거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마스터실 여기도 안쪽에도 침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침실만 담배 좀 저렴하게 할 때도 있고 거실 같이 이용할 때도 있고. 멋지게 인테리어 된 호텔방을 구경한 뒤 뷔페, 일식집 등 여러 레스토랑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곳은 주방인데요. 역시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답게 주방을 둘러보는 눈빛이 제일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김을 무릎에 펼치는 거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내식을 드실 때는 목이라든지 와이셔츠 주스에 꽂고 사용하시고요. 일반적인 식사와 이렇게 제 주장을 사용하시나 저 그런 것 필요한데 첫 번째는 냅킨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에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도착을 한 상태고요. 저희는 이렇게 1, 2조로 나눠가지고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밥도 먹고 빵을 살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강의를 안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심 메뉴는 피자랑 샐러드 이렇게 콜라 해가지고 점심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현장 체험 학습이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산업체 현장 체험 학습을 참여하게 된 사람이 어떠신가요? 산업체 현장 체험 학습을 올 기회가 흔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학교 올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뻤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라면 역시 테이블 매너를 배운 것 같은데요. 아마 테이블 매너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 말을 잘 해주시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힐튼 호텔 변화반인데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저희가 나중에 여기서 일하게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일하게 될 곳을 미리 체험해본다는 게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 되게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업체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체험을 하고 이제 빵을 보는데 다양한 빵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 몰랐던 빵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고 싶은 빵이 있어서 잘 사본 것 같고 이제 확실히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과점을 견학했는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너무 재밌고 행복했고
돈을 좀 많이 쓰게 돼서